저기요, 구독 좀 꼭 해주세요. 이, 신문 구독이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은 니네들은 이거나 먹어라. 이씨. 이거나 먹어. 아유,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팔고 있는 건가요? 예, 집에서 만든 거예요. 아, 직접 된장이랑 청국장이랑 예, 하셔갖고. 예, 그럼요. 아, 모든 반찬은 한 봉지에 5,000원. 여기 이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찬이 뭐죠? 장아찌죠? 무말랭이, 장아찌, 뭐 깻잎, 고추 그런 거거든요. 아, 여기 예. 장까지 이제 다 파시는 거죠? 예. 요거는 요건 꼬문 건 뭐죠? 간장이에요. 아, 간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따로 여기서 직접 담그신 것들을 많이 팔고 계시군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머니가 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아, 어머님이 담가 놓으신 게 아직도. 그러면 실례지만 어머님은 지금 가게에 안 계신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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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고요. 예, 제가 이제 그 물려 받아서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 있죠. 아, 어머님이 그럼 그 평소에 욕을 좀 자주. 어머니가 욕을 엄청 잘하셨죠. 저희가 여기 온 곳은 말이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있고 욕쟁이 할머니 식당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그 전에 연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거기 인천에서 배 타고 갔다 온데 어디죠? 거기 용둘인가? 아니, 용장모야. 하여튼 거기 저희가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곳을 갔다 왔는데 이곳을 말이죠, 저희가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욕쟁이 할머님들은 몇 분이 계신가 검사하고 제가 분석한 끝에 여기는 말이죠, 원래 그 할머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이제 돌아가셔갖고 자리에는 계시진 않지만 엄청난 맛집이라고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고인께서는 계시진 않으시지만 그동안 뭐 열심히 식당에서 고생도 하시고 많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님께서는 이제 그 하늘을 편히 쉬시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그 맛집에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어머니가 이게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머니, 그 욕쟁이 할머님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계셔서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아쉬워. 아쉬워요? 계셨으면 또 욕 배틀을. 근데 저희 전편 보시면 어머니께서 욕쟁이 할머니가 좀 욕 배틀을 하셨었죠. 자, 어머니 그러면 예, 보시면 이제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네, 어떤 거? 아, 이 그림 2016년에 찍었으니까 8년 그러니까 2-3년 됐네요. 3년 됐었어요. 네, 2-3년 정도. 여기 보시면 2016년도 10월 5일날 욕쟁이 할머님께서 이게 다 그리신 작품입니다. 그리신 거예요. 예, 거의 훌륭하신 할머니였나 보다. 저기 앞에 보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본전을 생각하지 말자. 손해가 이익을 몰고 온다. 시래기 이력서도 한번 볼까요? 성명 사투리로 쓰레기라 부름. 입문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머니 한글 아시죠? 나는 최고의 제철 음식으로. 어머니 너무 재미없게 해서 이 편집이 될 것 같아요. 미네랄 혈섬 등의 풍부하다. 네, 나죠. 어머니. 예. 고정 식이섬유가 특이 많다. 나는 35% 이상의 식이섬유를. 네, 어머니 그 집에 가서 혼자 읽으시고. 아, 됐어.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지금 분량이 다 나와. 지금 음식, 우리 한 10분 정도 나오는 분량인데 엄마가 하도 떠들어갖고 벌써 개 이거 음식 찍어. 어머니 이 신성한 식당에서 개새끼가 옵니까? 쓰레기 먹고 싶은데 빨리 쓰레기 자자 그러면 한번 뭐가 있는지 그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정신이 없어. 찍어.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고추. 고기부터 하셔야죠. 고기 예, 고기 이게 만 원이에요. 네, 만 원. 아까 무슨 고기였죠? 돼지고기. 여기 보면 숯불고기. 숯불고기 참수 네, 맛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깻잎. 깻잎, 고추 콩나물 오이지 무침. 쓰레기 이게 아, 이게
이게 쓰레기구나. 아, 이게 주인공이야. 아, 이게 주인공. 주인공은 나야나 주인공. 네, 알겠습니다. 그 오른쪽은 이 청국장이겠죠? 청국장. 졸래 여섯. 열여덟. 열. 스물은 되겠다. 스무 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누룽지까지 또 줬어요. 누룽지. 예, 그리고 여기 밥을 이렇게 둘이 따로 먹으라고 따로 퍼놨고 밥은 꽁국 보리밥이네요. 보리죠? 밥은 보리밥. 야.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정말 맛있는 집이. 야. 빛깔이 살아 있네, 빛깔이. 무슨 빛깔입니까? 쓰레기 빛깔. 뭐 얼마나 우유 빛깔 이런 거 있는데 쓰레기 빛깔이 뭡니까? 여기다 이 밥에 비벼갖고 스삭스삭 먹는 거 아닙니까? 입맛이 없을 때? 진짜 맛있다. 야, 여기서 밥에다가 딱 먹으면 된 거. 이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 진짜 저희가 먹방을 많이 다녀봤지만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맛집인데 엄마? 맞죠? 아니요. 제일 맛있다. 여태까지 온 것 중에 제일 맛있다. 고기가 기가 막히고. 저도 여태까지 온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엄마, 그렇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야. 1인당 8,000원이야. 근데 요거 10,000원. 응? 어? 26,000원. 개인당 14,000원이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어. 나중에 또 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게 써 있네요. 모든 반찬은 리필이 된대요. 리필이 뭡니까? 또 달래. 또 달라는 거. 반찬, 누룽지, 밥, 청국장, 콩비지까지 리필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을 여기서 알고 있었고요. 건강들 하시고 하신 일 잘 되세요. 네, 지금까지 안녕필TV 안녕필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안녕. 안녕.